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후반 점성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6월 11일 화성이 명왕성과 90도 각도로 되었던 그 현상과 또 30날 토성이 역행을 시작한 것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6월 11일은 화성과 명왕성이 스퀘어가 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고와 사건과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폭발 사고도 많이 벌어졌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영향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혼을 굉장히 쉽게 하게 되는 기간이 될 거예요. 이혼 서류가 빨리 작성이 돼서 이혼이 실행이 된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승진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돼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도 태양열 폭풍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기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론 지구적으로도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난다든지, 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신체적으로는 골치가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몸이 상당히 아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나기 쉬운 영향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명왕성이 죄송합니다. 물병 자리에 있지만 곧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역행을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여태 246여 년, 물론 그 전에도 다 포함이 되죠. 하지만 이제 짧은 기간으로 보자면 246년 정도를 계속 기득권으로 살았던 사람들,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재벌들, 탑다운 가버먼트,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공화당, 국힘당 이렇게 갈려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가졌던 자들은 이것이 마지막 나가는 기간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돼요.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여태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그리고 힘을 누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늘 그랬듯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주의 강력한 기운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친일 매국노들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부역하는 자들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8.15의 뜻하지 않게 찾아온 해방처럼 민중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헛되지 않게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절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는 푸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 안 돼요. 늘 역사 속에서는 민중들이 반드시 이기고 민중들이 옳고 옳게 되는 거예요. 7월 17일은 소행성 에비스와 태양이 90도 각도가 돼요. 에비스라는 행성은 화성의 여동생 혹은 누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똑같아요. 화성과 더한 옥타브가 높은 영향이 강력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의 시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잦아지고 많아지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힘과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세지는 기간이 될 거예요. 이 소행성들은
사이즈는 작고 쉐입도 동그랗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소행성들이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점성학 리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소행성이 끼치는 영향이, 특히 명왕성을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리고 에리스 행성도 마찬가지고, 세드나도 그렇고, 그리고 엑시언도 있죠. 그리고 시리스라는 플루로의 엄마라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고 마키마키라는 행성, 그리고 바루나, 오커스, 바다, 호메야. 이 행성들이, 또 세드나도 있고, 이 행성들이 끼치는 영향은 몇만 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것도 있어요. 세드나 같은 경우는 한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두고 주행을 하죠. 그런데 보통 소행성들은 300년이에요. 주행하는 기간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한 자리에서 많이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게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갔을 때 팬데믹이 왔던 거예요. 이 가디널 사인에서 아우러 플래닛이 들어가서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0도서부터 2도 각도에 자리할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7월 20날은 화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9월 4일 날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이 영향력은 보통 이 제미나이는 소셜 미디어를 뜻하고 우리의 생각을 뜻하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뭐 스피킹이라든지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또 여행도 짧은 여행도 제미나이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텔렉트 이게 다 뜻하는 게 제미나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소셜 미디어에 어떤 큰 영향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큰 싸움들을 한다든지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완전히 지금은 온 세계가 다 둘로 폴라라이즈 됐어요. 그래서 중간이 거의 없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감안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거예요. 21일 날은 풀문이 이제 염소 자리에서 벌어져요. 6월 21일 날, 한달 전에도 풀문이 염소 자리에서 벌어졌었죠.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게 왜 더, 큰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마지막 디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번에는 1도 각도였다면 지금은 29도 각도예요. 29도 8분 거리니까 이 마지막 각도에 머물 때는 대부분 99%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중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벅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보름달은, 이 풀문은 염소자리, 명왕성이 염소자리에 있는 마지막 246년 뒤에나 있는 그 마지막 염소자리에서 벌어지는 풀문이에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염소자리에 끝을 마감하는 요 시간만 말하는 거예요. 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풀문이 될 거예요. 29도 각도가 될 때는 굉장히 커다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정부에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든지, 또 대형 은행의 사고가 터진다든지, 어떤 정부 시스템에 큰 사고가 터져나온다든지, 거기다가 명왕성이 달과 만나서 태양과 18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온 세계에 사람들이 파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또 끼치게 될 거예요. 긴장이 아주 팽팽해지고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명왕성이 이제 물병 자리로 들어가 있고 또 3개월 역행을 거치고 난그 뒤에는 이제 20여 년간 명왕성이 물병 자리로 거기에 고스란히 머무르게 돼요. 하나의 낡은 세계가 죽고, 낡은 체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기 이제 시작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처럼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었던 그 기간처럼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구경하게 되고 혁명을 보게 될 거예요. 옛날처럼 신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세대에 맞는, 지금 시대에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혁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근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본의 잔재 정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모두 다 드러나오는 윤석열 정권이 총집합체인 윤 정권이 어떤 식으로 처참한 종말을 맞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우주에서부터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붙들겠다고 아마도 마지막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고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는 이 기간 새로운 세계가 탄생을 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명왕성이 해왕성과 60도 각도예요. 그리고 해왕성은 천왕성과 60도 각도예요.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올 거예요. 태양과 달이 카이론과 에리스와 T스퀘어가 돼요. 이것을 뜻하는 것은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런데다가 카이론이 직진을 하게 돼요.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인명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터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서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이 강해지게 돼요. 에리스 행성 자체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정의를 찾고자 하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시위를 치는 행성인데 역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폭발적으로 커질 거예요. 에리스는 560년이 걸려요. 한번 돌아오는데. 그래서 한번 머무르면 그 에너지는 정말 가중이 되는 거예요. 명왕성과 호메아라는 행성이 90도 각도이고, 호메아는 세드나의 150도 각도예요. 그래서 3년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위치해서 머물러요. 행성들이 150도 각도가 된다는 것은 다섯 개의 사인과 떨어져 있는 거죠. 150도가 한 집이, 원하우스가 30도 각도예요. 저 원하우스가, 파이가. 다섯 개죠. 다섯 개니까 150도 각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치가. 이것이 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케이오스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간의 이 행성 개개인의 입장에서 150도 각도가 된다는 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궁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각도예요. 이 에너지는 몇 년씩 가요, 이 에너지가. 셀레시아는 사냥 자리에 11도 각도로 되고, 그리고 북쪽 노드와 만나요. 셀레시아는 이너의 에너지예요. 이너의 에너지니까 이건 바다를 뜻하죠. 바다를 뜻하고 해양의 생물을 뜻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있죠. 2026년도까지 머물러요. 그리고 셀레시아가 이런 기간에 3년을 머물게 되면 바다와 육지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어떤 지질학적인 융기와 침강이 이때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 기간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는 개벽의 시대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경랑의 회오리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8월 달부터 12월 달은 더 심해져요. 제가 화성과 천왕성이 알골과 만난다고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만남이에요. 이 알골은 픽스드 스타예요. 그리고 메두사의 에너지를 가진 별이기 때문에 이 행성이 뜻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거기에다가 화성, 그리고 천왕성, 화성과 천왕성 에너지는 전쟁, 지진,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혁명, 갑작스러운 폭발, 갑작스러운 전쟁. 천왕성이 천왕성인 이유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천왕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천왕성 에너지예요. 저는 트럼프가 제가 10년 전에 저 사람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왕성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예측을 할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운명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온다면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더 이상은 우리는 못 참겠다 하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실각을 하게 되거나 실제적으로 끌려 내려오거나 또는 사람들의, 이것은 개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탁스러워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냥 안정이 되지 않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7월 6일부터 24일 날 사이에 가장 14, 15, 16이죠. 이때 화성은 황소자리 21도 각도로 또 천왕성은 황소자리에서 26도 각도로 만나요. 그런데 알골과 다 같이 이세 행성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머무르게 돼요. 이세 행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역행을 하다가 2025년 4월 달에 또다시 만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화성이 같이 천왕성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화성은 천왕성과 똑같은 에너지예요. 천왕성은 한 단계 더 높은 크게 벌어지는 사건 사고라면 화성은 작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화성이 액티베이트 될때 각도가 굉장히 나빠질 때 에리스와 혹은 천왕성과 이럴 때 전쟁이 잘 나고 지진이 터져 나오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다가 알골까지 다 같이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천왕성과 화성이 만나기 때문에 대지진이 예상되기도 해요. 혁명적인 에너지이고 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이고 비행기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어쿠에리어스는 에이비에이션이에요. 비행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역시 지진이 크게 난다든지 홍수가 굉장히 크게,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기 때문에 홍수는 몇 년간 지속될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게. 그래서, 불이 나간다든지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캐링턴 이벤트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캐링턴 이벤트 같은 솔라 플레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천왕성이 알골과 만났던 것은 1941년도예요. 일본이 펄 하버를 12월 달에
침략했죠. 폭격했어요. 그때 미국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독일과 이태리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며칠 뒤에. 그리고 이 나라들이 모두 2차 대전에 참가를 모두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2차 대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제3차 대전이 난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 천왕성 에너지는 굉장히 예측을 할수 없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스트로크타그라피를 좀 보면, 트럼프의 미드 헤븐 자리와 이 메두사가 알골이 만나게 되고, 아마도 이 사람에게 좀 놀라는 일, 이 사람이 7월 11일 날 재판이 또 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바이든도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때 바이든 역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막 부추겨서 바이든이 될 거다 이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려면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치매가 걸리고 나이도 너무 늙어서 힘도 다 빠진 사람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가 다 늙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미국 자체가 에스트로크타그라피로 물론 말씀을 좀 드려도 그렇지만 미국이 246년 전에 Constitutional Chart가 쓰여졌죠. 그때 헌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7월 4일 날. 이제 벌써 2020년, 2021년에 명왕성의 리턴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이. 246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한 혁명적인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했지만 해왕성은 오빗하는 기간이 짧아요. 164년이 걸려요. 평균 165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명왕성이 246년, 248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넵튠이 빨리 따라잡았죠. 그래서 넵튠이 내년에 사냥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명왕성보다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랜시팅 해왕성이 그게 이몬 코엘리 자리와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미드 헤븐과 180도 각도가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은. 미드 헤븐 자리도 크고 이몬 코엘리 자리도 커요. 이몬 코엘리는 차트에서 여기에 위치하는 자리, 여기에. 여기 위치하는 자리고 미드 헤븐은 저 위에요. 반대 위치에. 둘다 나의 명성, 나의 reputation, 이런 미국을 뜻하는 자리예요, 그냥. 그런데 해왕성이 만나고 또 180도 각도가 되고 이런 것은 1861년도 에너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1776년 7월 4일은 명왕성이 28도 각도로 음소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그리고 작년 10월 달두 개의 솔라 에클립스가 미국을 가로질렀어요. 이렇게 가로지르는 일이 있었고 10월 14일이었죠. 작년 10월 14일. 그리고 4월 8일 날 역시 솔라 에클립스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보고 계신 거예요. 2022년 2월 22일, 246년 만에 돌아오는 첫 번째 리턴이었던 거예요. 미국의 명왕성에. 그래서 제가 명왕성의 귀환이다 이러고 4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년 3월달이 되면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가요. 1861년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던 4월 11일, 그날은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나고 하루 지나서 해왕성이 사냥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사냥 자리에 0도로 각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0도 각도는 항상 월드 엑시스예요.
월드 엑시스고 이거는 굉장히 가디널 사인이기 때문에 0도서부터 2도 각도 사이는 그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냥 자리의 영향력이 파이시스의 물고기 자리에 있었지만 영향을 받고 전쟁이 난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고 사냥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어요. 입이 닳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861년도를 명왕성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명왕성을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1861년도에는. 그건 해왕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던 이 세계는 2020년 6월 21일을 기점으로 영원히 변한 거예요. 4차 혁명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세계는 이제 전혀 다른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에서 전기를 켜는 시대로 가던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엑시언이라는 행성이 0도서부터 1도 각도로 미국의 염소자리에 있었어요. 미국이 1776년도에. 엑시언이라는 행성은 사이코패스의 행성이에요. World Economic Forum Capital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psychopathic 그룹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불행하게 전쟁으로 들어가고 이 세계가 우리 마음 같으면은 저렇게 안 될 텐데 할까? psychopath의 영향력을 받은 혹은 psychopath인 사람들, sociopath인 사람들이 리더 포지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그룹의 사람 멤버들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 록히드 마틴, 전쟁을 일으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공짜로 후리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일을 팔아먹겠다고 하는 그 뒤에 숨은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플루로의 귀환만 있는 게 아니라 엑시언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피도라는 행성과 만나게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엑시언은 사이코패스예요. 그런데 큐피도는 어떤 행성이냐면 큐피드의 행성이에요. 말을 하자면 사랑과 애정의 행성과 사이코패스의 행성이 명왕성과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사이코패스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꽃다발과 다이아몬드 반지와 막 이런 거를 들고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서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게 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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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님처럼 떠받들고 살 거야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의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의 그 덫에 올가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에너지예요. 이게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처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찾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북쪽 노드가 사냥자리에 있죠. 그리고 남쪽 노드는 천칭자리에 있어요. 전쟁이 굉장히 많고 전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쫙 갈라져 있어요. 이제 6개월 뒤면, 6개월인가? 내년 1월 12일이 되면 북쪽 노드는 이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남쪽 노드는 천칭 자리로, 죄송합니다. 처녀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한국의 에스트로크차그라피를 보면, 점성학을 잠깐 보면 미드 헤븐과 미드 헤븐이, 트랜스링 미드 헤븐이 네이티브 미드 헤븐과 스퀘어가 돼요. 90도 각도가 되는 거. 이거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돼요. 명왕성과 천왕성이 만나고 천왕성의 12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이런 비밀이 드러나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완전히 증폭이 되는 거예요. 대혼란과 완전히 썩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지진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국민들은 대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처럼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명왕성은 일곱 번째 집에 들어가 있는데 권력자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검찰 해체, 사법부 해체, 그리고 국힘당도 사라지기가 굉장히 쉬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개혁의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명왕성 리턴은 2165년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탄생일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카이론이 산 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어났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항상 뭘 하기 이전에 자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남들에게 항상 자기를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강한 게 카이론이 사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아홉 번째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아홉 번째 집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역시 사이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종교나 그런 사이비에 빠지게 돼서 악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영향을 우리가 국가가 태어날 때 생긴 거예요. 이게 명왕성은 계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이 많고 굉장히 따뜻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애국심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좋아하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영향을 받게 돼요. 사회적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이고 이거는 민족성이 되기도 해요. 대한민국 생일로 봐도 또 그렇게 나와요. 카이론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내가 개발을 하고 내가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뜻이에요. 중국을 잠깐 보면 중국 IC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나던가 댐이 무너지던가 시진핑에게 문제가 생기던가 제가 듣기로 양쯔강이 아슬아슬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샨사댐에게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이미 그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역시 트랜시링 넵튠이 그러니까 이 넵튠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주행을 하잖아요. 행성이 운행을 하는데 그걸 보고 트랜시링이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트랜시링 넵튠이 일본의 어센던트 그리고 디센던트와 스퀘어가 돼요. 일본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일본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이 2-3년 안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아마도 굉장한 국면을 맞게 될 거예요. 온난화와 함께 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있지만 염소 자리에 있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중국과 미국 체제로 온 세계가 다 들어갔어요. 거의가. 중국의 그 제조업체 모든 제조업들이 중국으로 거의 다 들어갔었어요. 지난 20여 년간 염소자리에 있던 기간이죠. 그리고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는 미국 체제로 다 묶여 온 세계가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두 나라에. 그런데 물병자리로 가면서 이제 다 갈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영향 이제 물병자리 영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decompartmentalize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각각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유로도 제가
그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유럽과 유로가 해체될 수 있다라고 저는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었어요. 나토도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나토도 어떤 형태로든 해체가 되든지 빠져나가는 나라가 많아지든지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쇠락과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고 제가 했었어요. 이것은 근데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다 받는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지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영향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문기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문기였어요. Who controls the technology can control the messaging, and whoever controls the messaging can control our mindsets. 우리의 테크놀로지를 통제하는 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통제하는 자가 우리들의 마음의 마인셋,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나 하는 것을 통제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이거는.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말고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낼 거예요. 또 서로 얘기하고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만, 어떻게 그 규칙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나? 지금 유튜브는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벗어나서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할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 되겠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의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21일은 금성이 리오 자리에서 또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섹스털 각도가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이런 7월 21일 날 각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수성이 리오 자리에서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천왕성과 90도 각도가 돼요. 그리고 개 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과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는 해왕성이 150도 각도가 돼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과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150도 각도가 돼요. 어마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의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게 될 거예요. 7월 22일은 사자 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과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18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까딱 잘못하면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일은 피해야 되겠죠. 7월 26일은 카이론이 사냥 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줄수 있는 날이 돼요, 이날은. 사냥 자리는 전쟁의 에너지, 뭔가 다투는 에너지, 분란이 일어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예요. 그런데 카이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카이론이 영향을 크게 끼쳐요. 그래서 이날은 누군가와 다툼을 피하고 논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도록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되는 날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커버할 게 많았는데 7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